구독아 구독아 누가 좋아요를 눌렀니? 나야 나. 안녕 헤이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유구조네 짜잔 사운드북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오늘도 숲속에 아픈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둘러볼까나. 가방을 챙겨볼까? 됐다! 오? 이게 무슨 소리지? 오? 저 하늘색 꼬리는 도대체 누구지? 안녕! 나는 하늘색 줄무늬 꼬리를 가진 갈라고 원숭이 유후야. 난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왔어. 그렇구나. 오, 그런데 왜 여기서 울고 있었던 거야?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떨어졌지 뭐야? 오, 꼬리가 너무 아파.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이제 꼬리가 안 아픈 것 같아. 와, 정말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조심해야 돼. 그럼 안녕. 와, 역시 여름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지. 3개 다 먹어볼까? 딸기 맛, 블루베리, 바닐라. 진짜 맛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어? 나나나나나. 어? 또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 어? 황금색 줄무늬 꼬리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황금색 줄무늬 꼬리를 가진 금발 꼬리 감는 원숭이 루디야. 난 브라질 숲속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지. 그렇구나.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프다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너무 맛있어서 그만. 아이 배야. 그러면 내가 진찰을 해볼게. 오케이. 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나 봐.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자, 약과 비타민을 잘 챙겨 먹도록 해. 오케이. 고마워, 지니.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사탕 너무 맛있다. 냠냠. 달콤해. 어? 어? 갑자기 이빨이 아픈 것 같아.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저 동글동글 붉은색 꼬리는 도대체 누구지? 동글동글 붉은색 꼬리를 가진 붉은 다람쥐 추우야. 난 숲속 나무에서 살아. 추우야 안녕? 오, 너 몸에서 엄청 달콤한 냄새 난다. 나도 맛있는 거 줘. 이제 맛있는 사탕 못 먹는 거야? 아니요, 주우야. 내가 금방 치료해줄게. 어디 한번. 됐다. 우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제 이빨이 하나도 안 아파. 앞으로는 단 것도 조금만 먹고 이빨도 잘 닦아야 돼. 그럼 다음에 보자. 어디 한번 숲속에 더 신나게 놀아볼까? 우와, 너무 재밌다. 아이쿠. 일어날 수가 없어.
회색 줄무늬 꼬리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회색 줄무늬 꼬리를 가진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레니야. 난 마다가스카르 숲에서 왔지. 아하. 그렇구나. 오? 뭐야? 이마에 상처가 엄청 크게 났잖아. 어쩐지 이마가 너무 아프더라. 걱정하지 마. 숲속의 의사 지니가 치료해줄게. 반창고를 꺼내서 이마에 붙여주면 됐다. 역시 넌 이 숲속의 훌륭한 의사야. 너무 힘들다. 조금 여기서 쉬어볼까? 아이고. 어? 이 기침 소리는 도대체 누구지? 어? 자기다! 아, 아파라. 거기 누구 없어요? 어? 이 하얀 꼬리는 도대체 누구지? 살랑살랑 하얀 꼬리를 가진 나는 사막여우 피노야. 난 사하라 사막에 살지.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울고 있었던 거야?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픈 것 같아. 뭐라고? 아 뜨거! 세상에나 몸이 불덩이잖아. 걱정하지 마 페미야. 내가 치료해줄게. 먼저 체온을 재고. 역시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주사를 맞아야겠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몸이 가벼워. 정말 다행이다. 사실 오늘 내 생일이거든. 지니도 내 생일에 와줄래? 정말 생일이라고? 알겠어. 그럼 이따 만나자.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생일 축하해. 초대해줘서 고마워. 데미야! 우와, 다 모였구나. 생일 축하해. 지니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야말로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데미야, 이거 선물이야. 정말? 지니 덕분에 아프지 않고 생일 파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고마워, 지니. 자, 그럼 데미를 위해서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볼까?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